면모를 보이지. 유소년에서도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삼성은 계속해서 매 경기 나오고는 있는데 아 약간은 조금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을 통해서 전화회복을 해서 결승전에 우승을 노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선 경기들 뭐 패했다 하더라도 결승전에서만 이기면 되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예선전에서 이제 지고 예, 확실하게 우승해서 안가품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당 삼성 썬더스 팀이 있군요. 네. 앞선 경기에서는 DBA와 아산이 맞붙었었는데 일단 저희에게 명단이 넘어온 것은 분당 삼성 썬더스와 DBA팀입니다. 예, 아까 전에 평가를 해주시고 예, 카메라까지 찍어주시는 어머님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농구에 대한 해박한 또 지식을 보내주고 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박범윤 선수와 박범진 선수가 전반전에는 함께 나왔네요. 혹시 쌍둥이 어머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각도는 박범윤 선수를 찍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9번의 최민혁 선수와 박범윤 선수가 팀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팀의 팀오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경기 승자가 유저부 1학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뒤쪽으로 박범윤 물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 공을 끌어내고 있는 DBA. DB는 이제 기동력이냐 네. 삼성의 높이냐. 사실 최지현 선수 손끝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 DB거든요. 예. 아까 전 경기에서는 최지현 선수가 거의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않고 후반전에만 이제 전반전에 이제 타박상에 이은 네. 예, 눈물이 배치. 나는 예. 눈물의 관심 눈물이죠. 그렇죠. 네. 네. 부딪히고 나서는 괜찮다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서럽거든요. 네. 네. 눈물을 흘렸었던 또 최지현 선수였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SK 경기를 삼성 경기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네. 3층 높이에서 계단에서 좀 남자분이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계시는 그 SK 스태프분께서 네. 괜찮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너무 창피하다. 그러거든요. 네. 일단 아픈 건 둘째고. 그렇죠. 네. 많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인산인해여서 거의 매진이어서 입석까지 팔았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실 넘어지면 아,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그게 첫 번째로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지금은 박범인 선수였는데요. 네. 숨소리가 났는데 다행이네요. 박범윤 선수와 박범진 선수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일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작전 시간은 삼성 쪽에서 불렀습니다. 아 지금 감독이 너무 웃긴 게 네. 유저부 하는데 네. 이 어린 친구한테 네가 가서 물어보래요. 이 어린 친구들이 가서 뭘 물어보겠어요. 자리가 어디냐고 일단 박범윤 선수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유저부 친구들이 가서 예, 심판한테 설득력 있게 과연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그 친구는 제가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썬더스 벤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선 제압에서 예, DB가 제압하지를 못하면 높이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썬더스가 이 장면이거든요. 신발끈을 묶어주는 장면. 예, 아름다운 부모님 같은 예. 하지만 또 뭐 선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 있어서 풀르니까 네. 풀려졌어요. 바로 심판한테 발을 내밀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묶어달라. 네, 묶어주세요. 근데 그건 당연한다는 시 그냥 발만 내밉니다. 네. 사실 이런 이벤트는 뭐 남녀 사이에서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묶어주거든요. 그럼요. 네. 일단은 잘 1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범윤 잘 2구까지 집중력 있게 예, 선취 득점 네. 이 득점을 하면서 작전 시간 이후에 이렇게 득점을 올려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DBA 드리블 자신 직접 올라갔는데요.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삼성의 오늘 경기 집중력 끝까지 공을 뺏고 말겠다는 지금은 박범진 선수였거든요. 박범진, 박범윤 이 두 선수는 정말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 높이 싸움에서 우선 삼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점포를
따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DB 공격이 맞습니다. 블레인지 힘껏 던져봤습니다만 좀 짧았습니다. 확실하게 리바운드나 높이 면에서는 썬더스 박범진, 박범진 선수 두 명의 선수가 확실히 골 밑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박범진 직접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한번 늦춰봤고요. 앞쪽으로 최지원, 문제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선수 사이에서 슛까지 시도를 했었던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결선 마지막 경기잖아요. 이제 네. 결승전인데 확실히 이제 지친 기색이 있는 게 그 전까지는 확실한 스피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DB 선수도 마찬가지고 삼성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지친 기색이 있는지 스피드가 좀 떨어진 게 사실이네요. 지금 최지원 선수는 뭐 저희가 뭐 1시부터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연속해서 세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네, 체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뛴 그 경기 시간으로 본다면 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시간은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절대 못 뛰죠. 예, 하다가 지나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걸 최지원 선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네. 2대2로 점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선에 올라온 팀들답게 자유투를 확실하게 성공을 시켜주고 있네요. NBA와 썬더스 초반부터 박빙의 대결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박범윤 지금은 박범윤 선수가 좀 치고 들어갈 때 아 이게 왜 휘슬이냐 라는 또 표정을 보였습니다. 일단 박범윤 선수는 백코트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범윤 선수 이거 왜 본 거예요? 약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오펜스 파울이 불려졌습니다. 예, 두 명, 세 명. 아, 하고 드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형제끼리 주고받고 패스. 아,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 박범윤 선수였고요. 박범진이 드리블을 치고 있습니다. 박범진 뒤쪽에 박범윤에게 외곽 쪽으로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또 집중 마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박범윤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고병철 주변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에는 샤크락 바일러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DB의 수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우선 주변에서 터져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유저부 1-2년 경기에서는 네. 그런 말씀이라든지 예, 지시가 들리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최지원 선수가 좀 무리한 돌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높이면에서 확실히 높기 때문에 네. 스피드로 제압을 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범윤 선수도 수비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를 했었고요. 양 팀은 확실히 이제 최지원과 박범윤, 박범진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점수를 쌓아주느냐가 이번 경기의 향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제 카드를 꺼내든 게 최지원 선수를 혼자 완박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서현 예, 점프를 냈죠. 그걸 막 움직여주면서 의욕을 보였었던 김서현 선수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지원 선수가 완박스를 묶이면 경기가 뭐 득점은 어려워지게 뭐 득점은 연결이 되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최지원 선수를 묶는다면 경기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팀킬이죠? 같은 발을 이렇게 맞춰서 한주영 선수와 예, 예. 스텝이 약간 꼬였었던 박범준 선수였고요. 지금 너무 밀집되어 있는 돌파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선 수비에서도 이제 샤클락에 걸렸었던 삼성 썬더스 와호! 득점 성공! 박범윤! 엄마들도 놀래고 있어요. 네! 예. 3점 라인 바깥에서 던졌거든요. 예. 보시죠. 아! 안쪽에 있군요. 네. 예. 어쨌든 대단합니다. 박범윤 선수의 내가 나왔나 저 아들을? 약간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내가 저런 아들을, 저런 훌륭한 아들을 내가 나왔나? 예. 라는. 오늘 멘트 중에 가장 예 재밌는 멘트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DBA 손민수 최지원을 일단은 활용을 하려 하고 있는 DBA. 아 지원이 화이팅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무래도 저렇게 아 저기 이제 핸디캠을 들고 계신 분이 네, 최지원 선수의 부모님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DBA 오 올라가는 과정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박범진. 지금도 5번 삼성선
언더스죠. 네. 예, 다른 친구의 발에 걸러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면 저러면은 잘못하다가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뒤쪽에서 탑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거 있는 박범윤 빠릅니다. 박범윤 자신의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했었고요. 뒤쪽으로 박범진. 예, 형제의 공격이죠. 형제 공격. 형제 공격. 형제 공격이 안 먹히고 있다. 형제 공격이 예, 아 약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범진 바깥쪽으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박범윤. 박범윤이 다시 한번 아, 박범윤 선수의 저 뱅크슛이죠? 뱅크슛이 굉장히 DB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아들을 낳았나? 내가 명언까지 나왔죠. 내가 낳았나 저 아들을. 예. 다시 한번 헬리볼 선언. 공격권은 계속해서 DB입니다. 최지원 선수가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폭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원박스 형태. 네. 최지원 선수를 꽁꽁 묶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한주영 선수가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계속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어요. 자, 한주영 선수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주영 선수가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보면은 오늘 만약에 경기를 이긴다면 한준 선수의 수비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전은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썬더스의 경기고요. 아, 책가방이 너무 귀엽습니다. 타이오 버스를 메고 있는 우리 학생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공을 끌어냈습니다. 썬더스. 하지만 이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DB. DBA 왼쪽에서 올라갈 때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박범진. 예, 지금 이제 슛 하고 나서 선민 선수가 엔드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공을 캐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캐치를 하면서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높이 측면에서는 삼성 썬더스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높이의 우위를 살려서 4대2로 앞서고 있는데 네. 더 도망가야 되죠. 형제에게 박범진, 박범윤 왼쪽 선택. 다시 한번 박범윤 오른쪽입니다. 한주영. 이렇게 관중석에서 뭐 여러 가지가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업 던져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선수들이 클락 바이올레이션에 다시 한번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 공격 제한 30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리면서 DBU 공격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감독님도 계속해서 던지라는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결승전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양 팀의 경기고요. 최지원 선수가 심판에게 공을 건네줬습니다. 3분 38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앞선 경기들과는 사뭇 다르게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양주영 선수가 지금 그림자처럼 네. 네. 거의 뭐 농구를 하는지 그림자 쫓기놀이를 하는지 예, 술래잡기 하는 거죠? 네. 나 잡아봐라. 거의 최지원 선수를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최지원 일단은 따돌리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삼성이 최지원을 막아내야 된다는 집중력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인바운드 패스 건네줬습니다. 손민수 뒤쪽으로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조금 길었고요. 공격권은 다시 삼성 썬더스로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집중력이라든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양팀입니다. 지금 카메라에 자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몰랐었던 타이어버스 어린이였고요. 오른쪽으로 박범진. 형제 공격? 형제 공격? 박범윤! 타! 가네요! 형제가 형제한테 어시스트! 그렇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윤에게 박범윤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삼성 분위기 네. 흐름이 넘어오고 있죠. 다시 한번 공을 잘드볼 삼성이죠. 삼성이 공격권을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박범진이 박범윤에게 받아라 형제여 성공시키고 있는 박범윤 선수였습니다. 아, 유저부에서 이렇게 중거리 슛을 네. 두 개나 넣을 수 있는 아, 쌍둥이 형제 예, 대단합니다. 주고 받고 마무리 시켜고 다시 한번 박범윤 박범진에게 이번엔 박범진 이번에는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DBA 앞쪽으로 김서연. 김서연 공을 놓쳤는데요. 최지원 공을 잡아다 했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빠르게 패스 연결시켰고요. 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너도 누구냐? 나도 있다. DB에는 김서연. 김서연 선수가 한 해줬습니다. 최지원 선수에게 많은 마크맨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 유저버 1학년 결승전답게 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2점 차. 썬더스가 2점 앞서 있습니다. 박범윤. 이번엔 오펜스 파울. 공격권은 DB로 넘어갑니다. 아, DB도 뭐 확실히 저력이 있는 팀이네요. 예, 지금 이제 빠른 속공이 이어지지 않고는 있는데 네. 예, 외곽 슛을 통해서 예, 많은 선수들이 지금 같이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민수 공을 놓쳤습니다. 썬더스 박범윤 앞쪽으로 한주영에게. 한주영 쪽에는 최지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 최지원 선수가 약간 열받아 있어요. 네. 경기가 아무래도 조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최지원 선수가 파울로 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지원 선수도 곤욕이거든요. 예, 지금 이 보이는 어머니들은 썬더스, 예, 삼성 썬더스 학부모님이고요. 네. 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타 플레이어, 핵심 선수죠. 핵심 선수들에게 원박스를 많이 붙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어가려면은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선수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풀리지 못하면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점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또 치열한 경기에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 결승전 다운 경기를 해주고 있고 진제부터는 이제 골 결정력 싸움과 얼마나 누가 더 한 발 더 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뛰는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고 마지막 결승전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이미 뭐 거의 고갈이 될 만큼 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DB 같은 경우는 빠른 속공이 나와야 되는데 장점을 못 살리고 있고 네. 최지원 선수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득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정재현 다시 한번 박범진 박범윤 자신이 직접 돌파 레이업 조금 짧았습니다. 돌파를 잘했거든요. 최지원 나가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두 선수를 이겨냈습니다. 최지원 빠릅니다. 최지원 앞쪽으로 드리블 최지원 레이업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예, 앞전에 최지원 선수가 프리드로를 네. 잘 던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최지원 선수가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예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예, 자유투를 확실하게 내가 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들처럼 이제 볼이 점점 빨개지고 있거든요. 열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죠. 최지원 날카롭게 림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자유투 1구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자유투 2구 2구 성공시킵니다. 6대5 한 점차 접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브레인을 넘어서고 있는 삼성 썬더스 한주영 오른쪽으로 박범윤 박범윤 골밑 정확합니다. 아까 전 경기보다는 지금 이제 결승전에서 쌍둥이 형제의 공격이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범윤과 박범진이 계속해서 공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박범윤과 최지원 두 선수 에이스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범윤이 어깨를 먼저 밀어 넣으면서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이 최지원 선수가 정말 깡당구도 좋고 예, 성격 그리고 매너도 정말 뛰어나네요. 지금 최지원 선수가 전반전에만 자유투를 6개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6개에서 50%를 지금 넣고 있는 최지원 선수입니다.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선수의 부모님처럼 보이죠? 아버님께서 굉장히 또 흐뭇하게 바라봐 주고 계시고요. 자,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들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지금도 자기가 쏜 걸 안 들어가는 걸 미리 파악하고 네. 뛰어 들어가면서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 팀 파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골밑 슛과 예, 자유투 싸움이거든요. 최지원 신중하게 자유투 1구 좀 짧았습니다. 최지원도 지칠만 해요. 네, 지금 최지원 지칠만 하죠. 네. 예, 이때까지 엄청 잘해줬고 예, 지금 이제 결선전까지 예, 지금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공을 살려냈습니다. DBA
전반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DB-A팀입니다. 최지원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탑쪽에서 성공시킵니다. 예, DB가 지금 최지원이 묶여있는 거를 네. 계속해서 김서열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일단은 1.6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최지원 보시죠. 뒤쪽 내줬거든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시스트를 잘 해줬어요. 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돌아서면서 짧았습니다. 예, 정말 결승전다운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스코어에서 볼 수 있듯이 7-8 썬더스가 한 점 앞서 있는 양팀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예, 전반전에 이제 썬더스 같은 경우는 쌍둥이 형제 공격이 잘 먹혔고 네. DB 같은 경우는 이제 최준 선수가 묶이면서 네. 다른 친구들이 잘해주면서 8-7로 썬더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홍범윤 선수가 팀워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의 팀워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경기 승자가 유저 그렇습니다. 앞선 수비에서도 이제 샤클락에 걸렸었던 삼성 썬더스 와호 득점 성공 박범윤 엄마들도 놀래고 있어요. 네 3점 예. 라인 바깥에서 던졌거든요. 예 보시죠. 아 안쪽에 있군요. 네. 예 어쨌든 대단합니다. 박범윤 선수의 내가 나왔나 저 아들을 약간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내가 내가 저런 아들을 오른쪽으로 박범진 뒤쪽으로 공격 박범윤 타! 타네요! 형제가 형제한테 어시스트! 그렇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윤에게 박범윤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윤에게 받아라! 형제여! 이제 삼성 썬더스 한주영 오른쪽으로 박범윤 박범윤 골밑! 정확합니다! 아까 전 에이스들 간의 중요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범윤이 공을 먼저 밀어 넣으면 특히 중요한 DB A팀입니다. 최지원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탑쪽에서 성공시킵니다. 예, DB가 지금 최지원이 묶여있는 거를 네. 계속해서 김 최지원 보시죠. 2018 전국 종별 생활체육 농구 대잔치 유저부 1, 2학년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박범윤, 박범진의 형제의 플레이 그리고 최지원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양팀 7-8로 선더스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뭐 제 역할을 계속해서 해줬었던 전반전이었죠. 예, DB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네. 예, 다른 친구들이 잘 해주면서 만약에 이제 최지원 선수가 묶였을 때 이제 공격이 안 됐으면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를 잘 받아서 메이드를 해주면서 8-7로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굉장히 앙증맞은 포즈로 또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또 재현을 해봤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최지원 선수가 슛을 할 때 네. 예, 이거 파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선수들은 잭전 타임을 통해서 벤치로 불러들였었던 삼성 측이었고요. 박범인 선수와 박범진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최지원 선수를 따라다녔던 삼성 썬더스의 그 개인 마크가 예, 한주영 선수가 예,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공격 면에서는 확실히 쌍둥이 형제가 맡아줬고 한주영이 이제 최지원을 막아준 것이 네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주영을 어떻게 상대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최지원 선수고요. 지금 오늘 8개 던져서 지금 3개를 넣었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최지원 선수입니다. 일단은 36.5%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최지원 선수 후반전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어우 타격버스 친구가 넘어졌거든요. 괜찮아요?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시키고 있는 최지원 선수입니다. 예 우승을 하겠다는 강한 진념의 자유투였어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DBA가 지금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DB 같은 최지원 선수가 살아나야 네. 예, 공격의 누트를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고요. DBA도 지금 수비 패턴을 좀 바꿨거든요. 최지원 공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최지원 왼손 레이업. 이때 수비자 파울. 아 역시 왼손의 달인이죠. 네. 지금 스틸에 이은 왼손의 스틸 그다음에 왼손으로 마무리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이제 연속해서 4개의 자유투를
던지게 될 텐데 이제 두 개는 일단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이제 50%의 확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최지원 선수입니다. 최지원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지원의 손끝에서 DB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선수들이 잠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자유투 2구 2구 들어갔습니다. 10점 고지는 DB가 먼저 선착했습니다. 지금은 네. 오펜스 파울이죠? 다시 한번 공격권이 DB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손으로 예, 형제가 34번이죠? 아, 일단은 뭐 공격권은 썬더스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심판의 차고가 서로 있었고요. 네네네네. 예, 동부의 공격이 맞습니다. DB죠? DB의 공격이 맞습니다. 두 점차 앞서나가고 있는 DB. 부모님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예,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네. 1위냐 2위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경기거든요. 저희도 항상 이제 뭐 어린 친구들 중계를 나가면 이긴 팀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이제 진 팀 선수들이 굉장히 또 눈물을 그렇게 또 많이 흘리는 걸 보면서 2등도 괜찮거든요. 정말 잘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새싹들의 이제 거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2등을 했을 때와 1등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느냐. 예. 요즘 아이들은 또 포기가 상당히 빨라요. 그렇죠. 박범윤 공을 한번 훑어봤었던 DB. 공격권은 DB로 넘어갑니다. 박범윤 선수 후반전 초반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또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치고 나가죠. 아, 일단은 한주영을 이겨냈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선수가 폭풀을 한번 감싸줘봤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예선전이었으면은 조금 이제 뭐 네. 아, 본인은 지금 벌써 자유투 라인에 가있어요. 이거 자유투 아니냐. 프로선수예요. 프로선수. 예. 최지원 자유투를 4개나 던졌었거든요. 후반전 예. 들어와서 최지원 쪽으로 이제 한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전반전에 이어서 김서현 개인 마크를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로 바운스 땅콩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박범윤이 박범진에게 박범진 공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빈 공간 살짝 훑어봤었고요. 최지원 지금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살려내려 했었던 박범진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쌍둥이 형제가 체격이 좋아서 네. 넘어지면 쿵 소리가 네, 소리가 정말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예. 박범진 선수 지금 일단은 삼성 선더스의 공격인데요. 아 지금은 아, 3초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네. 지시를 했는데 바로 잡아서 형제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형제가 마무리 지을 뻔했으나 아쉽게 트래블링이 지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탑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DB 이쪽 최지원에게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최지원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삼성 선더스 앞쪽 치고 나가는 과정 조심히 스리 올렸습니다. 박범인 선수도 정말 조돌적으로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형들도 제가 알고 있고 쌍둥이도 알고 있는데 네. 되게 뭐라고 하냐면 저돌적이고 겁이 없어요. 네, 표정은 정말 무표정하거든요. 네. 와, 지금도 최지원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관심 들어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분이기 때문에 관심 안 들어갈 거예요. 아, 지금은 관심 안 들어갔네요. 네, 네 왜냐면은 승부를 안 했네요. 제가 아까 전에 파울을 얻어 냈는데 자유투에 서 있다는 얘기는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실력과 일단, 네, 자세 읽고 있다. 그렇죠. 네. 이 어린 선수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영특한 친구네요. 네, 정말 영리하고 BQ라 그러죠. 네, 네. 농구에 대한 센스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두 점 앞서 있는 DB 팀과 썬더스입니다. 7분 52초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후반전에는 최지원 선수의 연속 자유투로 DB가 좀 앞서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2월이죠? 2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이제 곧 하는데 네. 정말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1월에 이런 농구 대회를 해줬다는 예, 대한민국 농구 협회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 예, 협회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더스 공격입니다. 박범 뛰어 올라갈 때 슈미스를 울렸습니다. 예, 자유투를 지금 이제 7분 38초 가운데 10대8이면 이제 자유투 싸움과 이제 골밑슛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후반전에는 선수들이 뭐 필드골보다는 자유투를 통해서 또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파울을 유도하는 이제 자유투가 많기 때문에 네. 누가 이제 어마큼 집중을 골 결정력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범은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구 2구도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부 DB 골코트 프레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을 끊어내려 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DB 앞쪽으로 왼쪽 측면 공을 끊어냈습니다. 썬더스 박범윤 단독 골파 박범윤 끊어냈네요. 네. 예. 박범윤이 끊어내는 데까지 과정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삼성 감독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미치겠네라는 뜻이거든요. 돌겠네. 아. 네. 정말 이거 노마크 찬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끊어내고 이제 앞쪽까지 치고 나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멀리서 한번 던져봤었던 DB 돌아서면서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한중 선수였는데요. 예, 지금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네. 아, 지금 뭐 이제 부모님들은 일단 다 일어나셨고요. 난간의 길에 서서. 예, 지금 썬더스 어머니들인데 네.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썬더스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유저부 1, 2학년 결승전입니다. 박범진 수비 3명 이겨냈습니다. 박범진 골! 예, 이제 승부의 균형은 6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10대 10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범진. 예, 지금 이제 동부 선수들도 많이 지친 기색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장동민 조금 길었습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박범윤 선수가 득점을 좀 많이 올려줬다면 박범진 선수가 정말 소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한 폼으로 레이업을 성공시켰던 박범진 선수였습니다. 박범윤 하프라인을 넘어섰고요. 오른쪽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성인 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처럼 네. 이렇게 이제 결선전에 하루에 3경기인데 7분 4쿼터거든요. 왜냐면 10분씩 프로 선수들 뛰게 되면 여러 부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선수들이 후회 없이 코트에서 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일단 권윤성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DB 골 밑에서 박범윤 3명의 선수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현재 콤비 플레이 메이드가 되진 못했고요. 교체 들어온 권윤성 하프라인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손민수 놓치지 않았던 권민 선수였고요. 뒤쪽으로 장동민 지금 삼성 선더스의 선수들의 집중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다시 한번 페인트 존 끝자락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 정말 경기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네. 15점 먼저 넣는 팀이 아무래도 경기를 이겨가지 않을까.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수비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골 결정력을 확실하게 두 골 정도만 넣는다면은 경기를 이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공을 놓쳤었던 박범진 선수였는데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썬더스가 가져갑니다. 바운드 패스 박범윤 베이스라인 쪽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려두고 있습니다. 박범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오른쪽으로 장동인 수비 3명을 이겨냈습니다. 동민 뒤쪽으로 김서연
끝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박범윤. 일단은 최지원 선수는 벤치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범진 드리블이 조금 길었습니다. 박범윤 자신이 직접 올라갈 때 자유투 투샷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유투 주어지는 상황인데 네. 또 이제 파울이 많아지는 게 이제 양팀 선수들도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DB고 삼성은 이제 팀 파울이 4개인데 확실하게 이제 후반전 이제 한 2분대 들어서면 이제 양팀 다 팀 파울이 들어설 거거든요. 자유투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박범윤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범윤 자유투 1구 전공 성공시켰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됐는데요. 박범윤 뒤쪽에서 또 심판이 정진영 선수의 온 매무새를 만져주는 모습이었고요. 어머니들께서는 두 손 모아 또 아이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유투 1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DB 뒤쪽에서 최민혁 삼성 측에서의 또 응원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예. 김서연 돌아섰습니다. 김서연 한주영 선수의 수비도 정말 일품이네요. 예, 한준 선수가 지금 열심히 수비를 해주고 있고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자유투가 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기 아까 전에 만약에 이제 레이업슛을 넣었다면 지금 3점차 승부거든요. 네. 예, 레이업슛을 아까 전에 쌍둥이 형 중에 한 친구가 못 넣었기 때문에 지금 1점차 이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양팀 선수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뭐 최지원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팔이 지금 어디가 안 좋나요? 네. 넘어지면서 약간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자신이 직접 또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네.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냥 뛰겠다고 네. 확실하게 부모님한테 엄마 나는 갈 거야. 나는 오늘 날 잡지 마. 나를 주인공을 할 거야. 나야 나. 최지원 내가 필요한 때야 지금. 그럼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최지원 선수 지금 약간 좀 흥분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해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차 썬더스가 앞서 있습니다. DB의 공격 예,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뒤쪽 손민수 예, 최지원 나왔죠. 잡았죠. 최지원 공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최지원 줄 것 찾고 있는데 최지원 다시 한번 공 넘겨줬습니다. 손민수 이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드 따내고 있는 박범진 박범진이 앞쪽으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범진 박범진 레이업 역습이거든요. DB 다시 한번 공 끌어내고 있는 썬더스 예. 이번엔 박범윤입니다. 박범윤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현재 두 명에서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이번에 최지원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스미다 파울이었습니다. 한주영이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일을 내면은 최지원입니다. 일을 내면 DB는 최지영이고 지금 쌍둥이 형이 지쳤어요. 두 명이 연속 이제 백보드 하단을 때렸거든요. 예, 지금 많이 지친 상황이라서 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골 이상 예, 두 골 넣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권윤성이 뒤쪽으로 미들레인지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DB에게 DB가 공을 가져갔습니다. 헬드볼 선언. 지금 최지원 어머님은 지금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다치지 않고 네.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정말 땀을 쥐는 경기. 썬더스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썬더스로서는 이번 공격을 좀 메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승을 향방해서 조금 더 앞장 설 수 있는 삼성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쳤기 때문에 이제 네.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을 끊어냈습니다. 박범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예, 최지원 잡았죠. 최지원 잡았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1대1. 최지원 두 명 세 명을 제껴냈습니다. 최지원 자신이 직접 올라가는데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세 명이 둘러싸 있는 DB입니다. 네,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김서연 조금 짧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고요. 아, 지금은 이제 푸싱이었죠. 밀었다는 네. 심판의 설명이고 예, DB의 공격입니다. 아, 지금 사실 이제 최민혁 선수도 집중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장에는 지금
전체적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들도 네. 흥분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흥분돼 있고요. 다시 한번 최지원 공 잡았습니다. 최지원 이렇게 되면 DB거든요. 아 공격권은 선거스 아 DB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삼성의 공격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서연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DB입니다. 지금 선수들도 많이 좀 격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약간 자제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주영 선수와 최지원 선수 네. 네, 둘 다 흥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한주영 선수가 최지원 선수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괴롭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수비를 잘했다고 네, 수비를 잘했거든요. 그만큼 예. 일단 뭐 거의 뭐 사랑을 구애하는 한주영 선수 하지만 최지원 선수는 그 사랑을 뿌리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전쟁인가요? 일단 이 드라마의 사랑하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 이제 2분 남아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최지원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었고요.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공을 공격권은 계속해서 DB. 제가 예상을 하건데 네. 지금 슛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흥분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흥분한다는 얘기는 네.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침착하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 측에서 일단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이제 카이트님께서 애들 경기인데 굉장히 쪼인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예, 긴장되죠. 아, 저희도 긴장돼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무조건 한 골을 넣는 팀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우 이 친구는 이제 자기를 알아요. 네, 아 역시 예 기름 친구들이거든요. 네. 아 나야나.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네, 일단 예. 여기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은 카메라고 보고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네. 1분 56초가 남아있는 유저부 1, 2학년 결승전 경기. 최지원 선수가 과연 컴다운을 하고 나서 예, 침착하게 골과 연결할지. 최지원 앞쪽에는 여전히 한주영이 있습니다. 예, 이러면 자유투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 예. 한주영 그리고 또 오반칙이에요. 아 지금 한주영이 지금 결정적인데요. 지금 한주영이 최지원을 괴롭혔던 한주영이 코트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한주영 부모님이 컴플레인 걸어요. 괴롭혔다고 하지 마세요. 아, 수비를 엄청 잘했어요. 수비를 오늘 가장 빛나는 예, 수비를 보여줬었던 한주영 선수. 선수입니다. 사실은 삼성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한주영 선수의 역할이 가장 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최지원 아 그리고 짧습니다. 지금 최지원이 과연 승부의 연장선을 아 지금 쫄깃쫄깃하게 지금 이 체육관에 모인 모두를 최지원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헬드볼 선언 이번에는 삼성 공격이죠. 네 맞습니다. 아 최지원의 사실 후반전 시작하면서 최지원의 자유투가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었거든요. 예 50%까지 이제 네. 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서 내리 네 개를 실패를 하고 있네요. 체력적으로 그만큼 최지원 선수가 많이 뛰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박범진이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벌어졌고요. 공을 끊어내는데 공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선더스 아 지금 1번 들어가는 과정 트래블링 선언. 예, 파울보다는 트래블링이 먼저 지적이 됐고요. 일단 한주영 선수가 없는 최지원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주영 선수가 정말 잘해줬는데 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공을 지켜내고 있는 최지원. 이번에는 DB 공이죠. 갑자기 DB 하니까 막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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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는데요. 아 지금 그런 장난을 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 최지원 선수도 지금 거의 지금 많이 참고 예, 짜증이 났어요. 지금 짜증이 났죠. 패스 받지 못했습니다. 네, 김서연. 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되면은 아, 자살골이거든요. 지금 자신의 골대에 지금 감독님도 넉넉고 자신의 골대에 공을 넣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아, 항상 지금! 해프닝을 네. 이걸 또 결승전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농구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지금 경기 끝나지 않았거든요. 선더스 예 지금 형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 최지원 공 끊어냈습니다. 최지원 빠르게 앞쪽으로 최지원 최지원 열받았어요. 최지원 아! 최지원 열받았어요. 넘어졌습니다. 네네 수비자 파울이었고요.
운이 여기로 이렇게. 아 지금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진지원 네. 선수가 일단은 넘어지는 장면이었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정재현 선수였나요? 일단은 이제 벤치 교체 자원이 자신의 골에 일단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10대 11 DBA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지금 한 명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경기를 모두 읽어내기가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네. 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경기예요. 그렇죠. 하나만 넣으면 돼요. 하나만. 최지원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일단 DBA 성공시켰습니다. 13대 11. 지금 이게 골이 만약에 네. 자살골이 안 됐다면 네. 분명히 지금 동점이거든요. 그렇죠.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삼성도 경기를 연장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박범진 크게 한번 돌았습니다. 박범진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DB가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DB 손민수 자신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야 네 하늘이 바꿔놓은 거예요. 12번 선수가 일단 이게 일단 끝나지 않았습니다. 썬더스 아 정말 이거 끝나지 않았거든요. 일단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일단 손민수 선수가 단독 돌파 이후에 레이업. 아 정말 깔끔했어요.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엄청 좋아하죠. 아 최지원. 최지원 선수 내가 만약 넣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손민수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일단은 박범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표정은 거의 뭐 자유투 일구 일구 성공시켰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모르죠. 지금 만약에 네, 이제 팀 선수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넣고 나서 2점 차면은 모릅니다. 네 박범진 성공시킵니다. 예 일단은 2점 차. 예 유저부 1, 2학년 경기에서 이렇게 어머니들과 예. 체육관 열기를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양 팀 팀 파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타임아웃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은 16초면. 잡고만 있으면 돼요. 잡고만 있어야 되는데 일명 거북이 작전. 거북이 작전. 네. 알을 품듯이. 네네네. 예, 아, 이동엽 선수죠? 네. 네. 이동엽 선수 양천구에 또 이제 뭐 저희가 이 다음 경기 유저부 3, 4학년 결승전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네. 자살구 이후에 지금 이제 DB 쪽으로 흘러갈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하늘에서 선수들 이제 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충분히 하늘이 16초 이후에도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자살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코트 프레스를 통해서 공을 끊어내기 위해서 모두 DBA 팀 진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최지원 공 잡았습니다. 최지원 빠릅니다. 최지원 골 넣을 필요 없거든요. 최지원 골 넣을 필요 없어요. 있습니다. 최지원 여기 있습니다. 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뒤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앞쪽으로 한번 갔다가 나였나. 네, 오늘의 주인공은 나였나. 일단은 파울을 예. 얻어냈습니다. 지금 최지원 자유투 하나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거죠. 네. 예, 경기는 끝납니다. 최지원이 일단은 최지원의 신발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예, 초등부에서 카메라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가 그만큼 작다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저 작은 체구에서 오늘 경기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예,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한다는 것을 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최지원입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아픔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승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최지원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쇼맨십을 아니까 네, 일단은 한 개는 놓쳐줘야죠. 네. 네. 일단 최지원 골을 한번 훌쩍에 맞습니다. 최지원 잘 뛰고 최지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손민수 잡아냈습니다. 아 최지원 자신이 직접 잡아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기를 끝냈습니다. 최지원 선수 예 야. 엄청 좋아하네요.
두 개 다 놓치고 리바운드를 자기가 잡아내고. 예. 시간 7초 모두 흘려보내고. 최지원 울 것 같아요. 지금 눈물 글썽이고 있어요. 아, 했다. 최지원 했다. 네. 야, 정말 아 DB 승리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썬더스 선수들도 저 박수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이 유저부에서 이렇게 네. 승부 박빙으로 명승부 예 진행될지는 정말 몰랐고 그만큼 양팀 선수들이 네. 결승전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 선수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유저부 3, 4학년부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득점 성공! 박범윤! 엄마들도 놀래고 있어요. 네. 선전 예. 라인 바깥에서 던졌거든요. 예. 보시죠. 아, 안쪽에 있군요. 네. 예. 어쨌든. 대단합니다. 박범윤 선수의, 내가 나왔나, 저 아들을? 약간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내가 나왔나? 내가 저런 아들을. 오른쪽으로 박범진. 뒤쪽으로 박범진. 박범윤 타! 타네요! 형제가 형제한테 어시스트! 그렇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윤에게 박범윤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윤에게 받아라! 형제여! 이제 선수 선더스 한주영 오른쪽으로 박범윤 박범윤 골밑! 정확합니다! 아까 전 에이스를 가는 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범윤이 얘를 먼저 밀어 넣으면서 중요한 팀이 A팀입니다. 최지원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탑 쪽에서 성공시킵니다. 예, DB가 지금 최지원이 묶여있는 거를 네. 계속해서 최지원 보시죠. 뒤쪽 내줬거든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시스트를 잘 해줬어요. 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돌아서면서 짧았습니다. 예, 정말 결승전 나온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스포에서 볼 수 있듯이 7-8 썬더스가 한 점 앞서 있는 양 팀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예, 전반전에 이제 썬더스 같은 경우는 박범진 23명 이겨냈어. 박범진 고! 예, 이제 올려줬다면 박범진 선수가 정말 소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팀이 손민수 자신이 득점 성공시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야, 네 하늘이 바꿔.